뭘 알아야 되나요? 일단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예, 일단 그 하나 사례를 하나 네. 좀 보겠습니다. 저기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기사를 보다가 거기는 그림을 이제 따서 붙여놓은 거라 좀 보기가 불편하신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지금 마이크 소리가 좀 안 난다고 그러네요. 아, 예. 괜찮습니까? 네. 예, 예. 그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게 뭐냐면 그 Z세대.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막 등장하는 세대죠. 네. Z세대 나이가 제일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24살, 그리고 제일 어리다고 하면 9살부터 24살까지니까 네. 뭐 본격적으로 경제생활 시작한 세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Z세대가 좀 갖고 있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네. 그중에 하나가 이 스포츠와 관련된 건데요. 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그 스포츠 관람 태도 여부예요. 네. 그러니까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Z세대고 그 바로 앞에 파란색이 그 밀레니엄 세대인데 네. 밀레니엄 세대는 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스포츠 관람을 한다가 50%인데 네. 가운데죠. 네. 근데 그 옆에 노란색 그 Z세대는 보면 24%밖에 안 되거든요. 오, 그렇네요. 그리고 맨 오른쪽 막대기들은 뭐냐면 절대 스포츠 안 본다. 인데 Z세대는 그게 39%나 된다는 거고요. 아니 저 20대 생각하면 스포츠에 미쳐 있었는데 이게 예, 좀 다르네요. 다른 모양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보면 네. 또 여기 있는 거는 그 스스로 팬이라고 자처하느냐 뭐 예. 이거에 대한 질문인데 왼쪽 파란색으로 표시된 막대는 일반적인 성인들 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오른쪽 막대는 Z세대를 네. 얘기하는데 보면 아무튼 대체로 왼쪽이 훨씬 높고 오른쪽이 낮습니다. 그렇네요. 특히나 보면 그 여섯 번째 있는 게 그 MLB, 그러니까 야구인데요. 야.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성인들은 50% 정도는 스스로 팬이다라고 그 답변을 하는데 반해서 예. 이 Z세대는 3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충격이네요. 예. 그 대신에 높은 게 있습니다. 뭔가요? 그 MLB 바로 위에 칸에 보면 e스포츠. 아, 그렇네. 예, e스포츠는 35%나 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농구에 대한 선호도도 좀 높고 아무튼 좀 일반적인 어른들하고 Z세대하고 다르다. 그리고 이런 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 프로스포츠 업계에서 좀 바짝 긴장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단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지금 룰 개정과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뭐 승부치기를 도입하니 많이 그런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는 뭐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수비할 때 시프트도 하면 안 된다라든가 뭐 아니면 구심을 컴퓨터가 대체하는 뭐 이런 것도 해본다고 한다거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Z세대를 붙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성향이 바뀐다는 건 투자의 어떤 좀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최근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워낙 크고 굵직한 이슈가 많았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뭐 겪어보지 않은 그런 일을 겪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도 봉쇄도 됐다가 또 정부의 뭐 그 엄청난 지원책 네. 이런 것들도 맛보기도 했었고 굉장히 좀 굵직하고 큰 이슈들이 반복이 되곤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 지금 뭐 아직 뭐 단계가 완전히 되돌아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하게 정상화의 길을 밟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뭐 위드 코로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뭔가 이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그 시기다라는 건 이제 분명한 것 같은데 이 시기에 그 새로운 그러니까 과거의 질서가 그대로 돌아올 것이냐 뭐가 바뀔 것이냐라는 그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 주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네. 세대가 바뀌고 있다. 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림 한번 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예. 이게 인구 피라미드 그림이거든요. 왼쪽이 미국, 오른쪽이 한국. 이렇게 인구 피라미드 그림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인구 피라미드를 보게 되면 항상 좀 걱정스럽게 얘기하는 게 인구가 이제 계속 줄고 있으니까 신생아 수가 워낙 적고. 근데 보면 미국은 그렇진 않습니다. 네. 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고 뭐 지금부터 30년 후라고 하더라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걸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눈에 띄는 게 제가 거기에 밑에서부터 Z세대, 밀레니엄, X세대, 베이비 부머 표시를 해놨는데 예. 베이비 부머가 사실은 미국 문화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었던 아주 핵심이 되는 세대였다 이렇게 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은퇴하는 나이를 지나서 이제는 이제 그 사망하시고 이제 그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한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베이비 부머의 지금 가장 위
쪽에 이제 속하신 분들은 75세를 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들 그리고 X세대까지 포함하는 이분들의 문화에서 밀레니엄과 Z세대의 문화로 점차 바뀌어나가고 있는 그런 지점이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고 났더니 이 세상의 주류가 그러니까 뭐 미국 기준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세상의 주류가 베이비부모와 X세대에서 밀레니엄과 Z세대로 좀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그림 하나 또 보시면 실제로 지금 시점 그러니까 2020년 말 기준으로 인구를 보면 베이비부모하고 X세대의 인구를 더한 것보다 밀레니엄과 Z세대를 더한 인구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세상의 주류는 더 이상 그 옛날 분들이 아니고 새로 오는 젊은 세대들 쪽에 있다. 그리고 이 양자 베이비부모와 X세대가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밀레니엄과 Z세대는 또 달라요? 서로도 비슷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향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어떤 새로운 문화가 어떻게 형성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투자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한 좀 함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사님이 주신 자료들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 돼줘야 우리가 투자했었을 때 견실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가 있는데 그 기업의 실적을 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근원적인 힘은 소비 집단에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기업 어느 세대에 좀 더 기호라든가 아니면 부합할 수 있는 기업인지를 잘 판단할 때 이제 저 같은 X세대가 아니라 MZ세대에 맞춘 기업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회사로 평가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야 참 놀랍습니다. 하나 그냥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그 스포츠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야구는 MZ세대한테 그렇게 인기가 없고 e스포츠는 인기가 있고 그게 약간 제 그냥 그 가설입니다. 한번 이사님도 의견을 듣고 싶어가지고요. 제 학교의 학생들도 야구 잘 안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왜 야구 안 보냐? 저는 이제 쉬는 시간에 애들하고 이제 뭐라도 이제 대화를 나눠보려고. 그랬더니 야 어제 야구 어떻게 됐어? 했는데 저는 야구 안 보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니 물어봤더니 너무 길대. 그걸 보는 순간 방금 이 투자랑 결부된다고 하셨을 때 이제 MZ세대는 투자업도 좀 빨라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야구가 인기가 없다라는 거에 가장 큰 이유로 이제 지적이 되는 게 경기 시간이 길다, 지루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꼭 그 야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골프 같은 스포츠가 좀 그런 식의 얘기를 듣는 것 같고 반대로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로 떠오르는 게 익스트림 스포츠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익스트림 스키나 뭐 막 이제 그런 것들 보면 대회들도 그 한 경기 한 경기 시간은 굉장히 짧고 짧은 동안에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젊은 세대들이 그 좋아하는 SNS를 보게 되면 보다 더 그 짧게 소비할 수 있는 뭐 틱톡 같은 이제 이런 그 매체로 점점 인기가 이제 올라가는 것들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투자에 있어서도 그런 그 Z세대의 특징 이런 것들을 반영한 그러니까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이 그런 것들을 잘하는 기업이거나 혹은 뭐 그런 마음을 좀 녹화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전략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좀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또 슬쩍 그 화두를 던져주신 게 하나 있어서 기억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우리는 MZ세대라고 부르지만 M세대와 Z세대가 많이 다르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 M세대와 Z세대도 다른데 사실은 그것보다 그 앞에 베이비부머 X세대와 밀레니엄 Z세대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앞에 베이비부머와 X세대 시대에서 밀레니엄과 Z세대, MZ세대로 좀 기본적인 축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 둘 사이에서도 차이는 제법 존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저도 사실 학생들을 가끔 못 이해해서 참 미안할 때도 있고 아 제가 나이 들은 것 같아서 좀 서글플 때도 있는데 밀레니엄 세대하고 Z세대들의 주요 특징들 좀 하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뭐 몇몇 가지 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위주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이게 사실은 한국하고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제일 크게 주목할 수 있는 특징이 인종 구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 미국은 사실은 백인이 주류가 되는 문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이비 부머 같은 경우에는 백인 비중이 82%가 되는데 Z세대로 오면 52%까지 그게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어. 그 대신에 히스패닉 비중이 4%에서 25%로 예.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굉장히 다양해진다. 이거는 굉장한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점, 또 그림 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학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Z세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57%인데 이게 X세대만 해도 43%에 불과했다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들은 그 세대의 부모들의 그 학력인데 네. 그러니까 Z세대 부모 학력이 X세대하고 좀 비슷하죠. 뭐 이런 정도의 그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네. 인종적으로 굉장히 다양해지고 예. 그다음에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예. 이런 것들이 좀 정치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어떻게요? 거죠. 조금 진보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그림 또 보시죠. 여기 예. 보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라는 건데요. 예. 정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는 민간 영역, 그러니까 기업이나 개인한테 맡기는 게 더 좋다라고 예. 생각하는 것. 사실 이 질문이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부분을 가르는 제일 좀 중요한 질문일 네. 것 같은데요. 근데 보면 그 사일런트 세대,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보다도 더 앞에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한테 맡겨야 된다는 믿음이 굉장히 높았던 데 반해서 지금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답을 선호하는 비중이 70%에 달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아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할 때는 이런 그 기후변화 문제 같은 거에서 명확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지구가 온난화 현상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일런트 세대 같은 경우는 38%만 인간의 활동의 그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지금 밀레니얼이나 Z세대 같은 경우는 50%를 훨씬 넘게 인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생각을 해보면 실제 미국 정치 구도에서도 기존 지난번 대통령이셨던 트럼프 같은 분은 이제 그 집권하고 나서 그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기후 협약과 아니까 그 지구 온난화에 관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불신하는 편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첫 번째로 했었던 일이 파리 기후 협약 그 재가입이었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어떤 정치인의 선호 혹은 정당의 정강 뭐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세대들과 관련한 이런 그 함의도 같이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기후와 관련한 얘기 그리고 뭐 그린과 관련한 얘기 우리 투자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핵심 화두로 떠올랐는데 이게 이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세대가 밀레니얼과 Z세대의 그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 부분에 대한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떤 투자와까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결국 경제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줄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뭐 경제적 측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글쎄요. 뭐 경제적 측면의 영향이라기보다도 예. 경제와 관련해서도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냐면 밀레니얼 세대나 혹은 Z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세대에 비해서 좀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취약하다. 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 풍요로운 게 아니라 취약하다. 예, 예. 예. 지금 그 준비한 그림 또 한번 보시면 예. 이게 그 블룸버그 기사의 그 헤드라인에 딱 걸려있던 예. 표였거든요. 제가 그냥 따갖고 왔는데 보시면 밀레니얼하고 부머, 베이비 부머를 비교한 거죠. 각 세대가 40살에 40살에 도달했을 때 상황입니다. 네. 근데 보면 맨 먼저 있는 행위 그 대학 등록금. 네. 예. 그게 부머 베이비 부머 때보다 밀레니얼들은 두 배 이상 그렇네요. 그 대학 등록금을 내고 있었다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고 졸업하고 40살이 됐는데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은 5% 포인트 낮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주거를 실제로 갖추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뭐 50% 이상 더 들어갔었던 몰랐네요. 거고 그다음에 평균적인 자산 수준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주식을 갖고 있는 비율도 더 적더라. 아, 그렇네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그림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 소득이에요. 근데 거기 그 X축에 하나씩 있는 거 보면 사일런트, 뭐 부머, 그 뭐 X세대 밀레니얼 해가지고 1968년부터 2018년까지거든요. 굉장히 긴 기간인데 소득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메뉴의 짙은 색, 그러니까 학력이 제일 높은 대학, 4년 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조금 늘었습니다. 근데 4년제 이하의 대학이거나 혹은 네.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의 그 급여 수준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 실질 임금으로 계산한 예. 거죠. 오히려 1968년 수준보다 50년 지난 밀레니얼 세대, 2018년 지금 시대 세대의 사람들이 받는 급여 수준이 더 낮다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그 부채도 많고 자산 수준도 적고 근데 급여도 좀 낮은. 실질급여가? 예, 그렇죠. 네. 실질급여가 낮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풍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리기 좀 어려운 세대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좀 다른 그 차이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그러니까 제일 큰 그 변화가 뭐 이건 한국에서도 그 똑같이 관찰이 되는 부분인데 결혼을 늦게 하고. 아, 맞아요. 주택 마련도 네. 미루고. 네. 출산도 늦추고. 뭐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단위가 가족이라는 거에서 개인이라는 아. 수준으로 좀 변하는 이제 이런 그 차이가 그러니까 그 앞에 세대하고 굉장히 큰 차이를 보게 되는 이유들이 뭐 이런 데서 발견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그 경제적인 분야에 차이가 생기니 뭐 결혼을 할지 말지에 대한 가치 판단, 그 다음에 자신의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의 단위가 개인인지 가족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싹 변하게 되는 그런 형국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네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3프로 TV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든지 주식은 수급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MZ 세대들이 수급을 뒷받쳐 줄 만한 그러니까 이분들의 투자 성향이라고 할까요? 거기에도 시사점이 있을까요? 네. 그 일단 그 또 장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 Z세대가 선호하는 주식 탑10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제 구글링을 해보면 네. 이런 류의 이제 탑10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밀레니얼 혹은 Z세대가 선호하는 네.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보름 전에 나왔었던 야후 파이낸스에 실려있던 기사에 있는 종목 10개인데요. 아마도 그 다른 기사에서 취한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뭐 익숙한 종목도 있고 조금 낯선 종목도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잘 익히 아시는 네. 걸 거고 그다음에 뭐 솔라이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관련한 인버터를 하는 회사고 아마존 그렇고 스퀘어는 이게 그 모바일 그 결제하는 네. 이제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일렉트릭 아츠는 온라인 게임이죠. 알죠. 피파 예. 네. 그다음에 부킹 홀딩스는 이제 여행 예약하는. 그다음에 핀터레스트도 이게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예.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로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리밍. 넷플릭스 같은 걸 볼 때 네.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보지만 예. 미국에서는 로쿠라는 그 플랫폼을 구입을 해서 네. 이제 그 셋탑박스처럼 쓰는 예. 이제 그런 그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S 뉴트리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체 고기 뭐 이런 거 관련된 아. 근데 이게 성인용 그 식품이 아니고 예. 식물성 기반의 예. 영유아용 아. 예, 이유식 만드는 이제 이런 예. 회사인데 이거를 꼽아놨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희한해요. 이렇게 꼽혔는데 네. 이걸 보면 좀 특징들 몇몇 가지가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삶의 단위가 가족이 아니라 개인이 됐다. 네.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 그 전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는 많은 얘기들이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달성이 됐었는데 많은 기업들이 그런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를 하는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고 그다음에 내가 내 집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뭐 아마존, 스퀘어, 뭐 부킹홀딩스, 핀터레스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예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어떤 정치적인 성향 뭐 이런 거 뭐 혹은 기후 변화에 대한 조금 더 진보적인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은 솔라이치 테크놀로지나 테슬라 같은 종목들에 대한 그 젊은 세대의 관심을 그대로
좀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쪽과 관련해서는 지금 충분히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 각광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 발굴을 되고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뭐 어떤 새로운 세상을 향한 그 젊은 사람들의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식생활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대체육과 관련한 이런 관심들은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그 기후 변화하고도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기후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전체적으로 이 그 탑10 종목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봤을 때만도 이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의 갖고 있는 특징이 그대로 종목에 투영이 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MZ 세대들의 관심 종목을 보니까 확실히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와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종목하고 그 다음에 의외로 세상에 대한 가치 판단이 투영된 종목. 네, 네, 네. 야,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기도 해 보이네요. 예, 예. 특이합니다. 그 세상에 대한 가치 판단이 투영돼 있다는 게 그 정말 교수님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네. 지금 그 MZ 세대가 좀 그 독특하게 보이고 네. 그다음에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의 그 핵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수급을 떠받쳐 줄 MZ 세대 분들의 투자 성향은 알았고요.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MZ 세대의 투자와 관련된 테마라든가 또 주제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것도 좀 짚어 주시죠. 선생님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었던 그 탑10 종목 안에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개인 단위의 삶이라고 하는 거에 좀 주목을 해보면 플랫폼 기반 네. 이제 그 여러 가지 산업들이 포함이 될 거고 뭐 거기에는 뭐 온라인 게임이라든가 컨텐츠 관련된 거라든가 뭐 이커머스라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제일 넓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리고 첨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코로나 팬데믹 그 초창기에는 굉장히 크게 그 어려움을 겪었던 분야 중에 하나가 공유 경제인 예, 맞아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아까 그 잠깐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 경제적으로도 조금 취약하다라고 예, 말씀을 그렇죠. 드렸었고 직접 개별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도 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유 경제에 대한 그 선호가 이 젊은 세대들한테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예, 예. 뭐 우버도 그렇고 뭐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다행히 그 최근 주가 동향을 보니까 그 작년 그 코로나 초반기하고 좀 다르게 좀 회복을 하는 모습들이 좀 뒤늦긴 하지만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요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가치 판단 영역에 있는 내용들 특히 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좀 앞으로 두고두고 핵심적인 그 주제로 그 삼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하나로 보거나 네. 뭐 이제 그런 차원을 넘어서 뭔가 그 더 진지한 고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계속 투자를 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그런 이제 그런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그 상징적으로 그 보여주고 있는 사람 인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엔에서 연설하고 그랬었던 툰베리 뭐 이런 분들 그 어떤 젊은 사람들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관련한 기업들이 이제 계속 발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조금 재미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그 이노베이션 사이클이라는 얘기들이 요즘에 조금씩 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산업혁명 뭐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어떤 그 산업의 혁신 사이클. 그러니까 뭐 슘페터가 얘기했던 혁신이라는 게 기술이 좀 창조적인 파괴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세상을 연다. 이제 이런 거를 이노베이션 사이클이라는 어떤 그 틀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는 보면 산업혁명하고 비슷한 시기를 시점. 그러니까 18세기 중반을 스타트로 해서 지금까지 다섯 차례 혁신 사이클이 있었고 여섯 번째 혁신 사이클이 최근에 개시가 된다라고 네. 얘기들을 하거든요. 2020년경에. 근데 거기에 꼭 들어가는 주제가 클린 혹은 그린이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세대와 관련한 그 얘기하고도
그 맥락이 닿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MZ세대들의 대두로 저는 뭐 몇 가지 저도 아, 이분들이 더욱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아니면 경제활동의 주축이 됐었을 때 부각될 그 어떤 신산업들 그런 것들 중에 아까 말씀 주신 거에 힌트를 얻은 게 비건 관련한 사업. 네네. 그런 거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비건 관련한 것도 좀 그렇고요. 그 비건 관련해서도 보면 기업들이 예. 그 이제 상장 몇몇 기업들은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그 비욘드 미트가 이제 상장이 돼 있고 태투드 셰프라고 하는 종목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처음에 기대를 모았던 것만큼 주가 퍼포먼스가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 뭐 이렇게 실제로 이제 먹어보면. 굉장히 맛있다거나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그렇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뭐 예를 들면 밀레니얼 세대 중에 비건 혹은 채식주의자가 몇 퍼센트나 되냐? 맞아요. 그럼 미국에서 15%라고 지금 조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 Z세대는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예. Z세대는 올해 말까지 2021년 예. 말까지 그 Z세대는 35%는 채식주의를 할 것 같다라고 설문을 하면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네요. 예,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 그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근데 채식주의자 혹은 비건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죠. 힙하게 보이고 네,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쪽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더 맛있는 비건 푸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어느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사람들의 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비건 푸드를 네. 개발하고 그런 업체들이 상장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투자 분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비슷한 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반려동물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그렇겠네요. 저기 그림 마지막 한번 좀 먼저 볼까요? 보면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그 세대들이 젊을수록 좋아한다는 거죠. 그 밀레니얼하고 나머지 세대들하고 비교해 보면 밀레니얼이 높고 네. 그다음에 Z세대를 포함해서 보면 Z세대가 가장 높게 조사가 네.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비율도 높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삶에 잘 맞는 그런 취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쪽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건 같은 경우에는 큰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하는데 쉽지가 않은 그런 허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 관련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익을 내기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하면 이쪽 반려동물 산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쪽에 들어있는 기업들은 그 상장되는 종목 수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수익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그 늘고 있어서 실제로 대부분 유명한 종목들 예를 들면 뭐 프레시펫이나 아니면 추위 뭐 이런 종목들 조에티스 이런 종목들 보면 주가 동향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선호책의 변화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도 좀 잘 연계해서 생각해보는 뭐 이런 것들도 그 코로나 이후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3프로TV에서 좀처럼 듣기 어려운 굉장히 시장을 보는 아주 뭐랄까요. 통찰할 수 있는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오신 우리 이영원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사님 덕분에 이제 학교 가서 애들한테 좀 아는 척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알찬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2부 이렇게 그 제가 한 수 크게 배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